요즘 세계 경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뭐 세계적으로 뭐 폭락에 가까운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코로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 장세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계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지난밤에도 뭐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 뭐 7% 이상 폭락을 하고요. 근데 또 우리 시장은 또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요. 이게 참알 수가 없는 변동성 시장인데,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느냐? 미국 독일 주가가 한 거의 20% 가깝게 떨어졌는데, 고점에서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정부가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정책, 그다음에 재정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회복됐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났어요. 중국은 기업 부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채에 대한 성장의 한계가 도래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과대평가되지 않는데요. 미국 주가는 너무 과대평가됐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미국 고용도 이런 경제 지표로 평가하면 미국 주가가 경기에 한25%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전 세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면은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낮출 거고요.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그러죠. 그게 터져가지고 한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이 다음 문제는 이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정말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것인가? 세계 경제 침체가 오면은 또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될 텐데요. 뭐 저는 앞으로 경제가 한번 좀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레벨 다운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좀 미국을 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요. 작년 한해 동안 미국 경제만 유일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일단 확장 국면 뭐 가정해 보면은 128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등, 그다음에 뭐 일부 지표들이 선행지수들이 그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나거든요. 특히 그 미국 주가하고 경기 관계를 보면요, 미국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정점치고 떨어지고 나서 미국 경기 정점이 왔는데요. 그 뒤로 정점 뒤에 과거 평균 보면은 S&P 500 지수가 11개월에 걸쳐 23%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만약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이 온다면은 또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경기 침체 국면이 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경제 지표를 관찰하면서 봐야 될 텐데요. 저는 뭐 2분기부터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고 3분기, 4분기 하면서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해서 좀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뭐 그런 진단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이 그림은 제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인용한 건데요. 뭐 다음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만한 무기라는 게 뭐냐면은 재정 정책이고 통화 정책이거든요. 이미 통화 정책은 쓸 만큼 썼고, 재정 정책도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별로 쓸 여지가 없다, 그런 건데요. 우선 통화 정책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기 때는 연방 기금 금리가 5.25%였어요. 근데 2기 발생하자마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0%까지 내렸고요. 그냥 QE라고 제가 표현해 놨으면 양적 완화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미 연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장에서 국채 모기 채권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가지고 3조 달러 이상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산가가 오르고 소비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많이 회복됐죠. 예, 그래서 2014년 10월에 양적완은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었죠. 작년에는 경기가 좋았는데 왜 금리를 인하했느냐. 예, 그거는 선제적인 뭐 통화정책이다. 그 다음에 보험적인 통화정책이다.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은 건 미리서 예,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올 3월 달에 들어와서 긴급 FOMC를 개최해가지고요. 0.5%포인트 또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아마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으면 3월 17일, 18일 날또 FOMC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0.5에서 0.75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6월까지 두 차례 FOMC가 덜 열립니다만은 저는 금리를 다시 0%까지 내려가지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 연방금리가 0에서 0.2% 유지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 때 과연 자산가가 오르고 소비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자산가 이제는 거품에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자산가에 별로 영향을 못 주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민간 부채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민간이라는 것은 가계하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빌리고 기업이 돈을 빌려 소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고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니까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이기 전에 GDP 대비 한 60%인데 지금 105%예요. 많이 늘었네요.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죠.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뭐 감세를 하든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가 높으니까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부채가 안 높아도 정략적으로 안 하려고 막 그러지 예, 않을까요? 선거 전에는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트럼프의 적은 미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하원이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09년보다도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까지의 그 약점들이 다 그냥 노출이 되면서 예. 2008년도 상황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변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08년 상황하고 다른 것은 금융회사들은 아직 튼튼합니다. 구조조정이 아주 그때 혼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업이 부실해졌고 아마 신용경색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국 경제 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서 미국 10년 국채수익률이라고 무디스에서 작성한 회사채 BBA 2등급의 회사채 수익률 차이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유지와 미국도 유지하니까요. 미국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들이 약 6조 5천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예, 그게 2008년 때는 한 3조 3천억 달러 했습니다. 두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회사 신용등급을 낮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은행들, 금융회사들은 이런 회사한테 돈을 안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신용 스프레드가 앞으로 빨리 확대되면서 신용 경색 현상이 미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마 주가가 한번더 급락할 겁니다. 예, 주가가 급락하면은 미국 가계들은 직접적으로 34%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2% 펀드 형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무려 46%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빨리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돼요. 소비 국가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난 2월까지 미국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가 거의 초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작성한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거의 정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은 돈을 빌릴 수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 빨리 위축되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어떤 분들 그 분석을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게 주식 시장의 폭락 이런 게 아니라 채권 시장 말씀하신 기업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인가요? 긴급 FOMC를 통해 가지고 0.5% 연방 기금금리를 내렸죠. 그때 경제 지표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왜 파월이 금리를 그렇게 긴급하게 내렸을 것인가? 예, 바로 그거거든요. 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했다. 그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저 신용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가? 저게 제가 월별 자료입니다만은 일별로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미국 연방 기금금리 뭐 낮춘다.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은 뭐 0.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 회사채 수익률은 오히려 2.77%까지 더 올랐어요. 아, 그래요? 스프레드가 더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신용 경색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저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가장 즐겨보는 신문입니다만은 한 면에 걸쳐가지고 다음 위기의 원인은 진원지는 신용 경색일 것이다. 그런 그 칼럼을 한 시간 한 면에 전부 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저 지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기업들이 높은 이자를 주면서 막 돈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은행이 이제 돈을 안 빌려주면. 안 주니까. 예. 그럼에도 돈을 못 구하니까. 돈을 못 구하죠. 예.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그 뇌관이 시한폭탄 같은 게 그 CLO라고 해서 기업 그 부채를 담보로 또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것도 뭐 CLO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 미국보다는 더 불안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 인도요? 예. 장기적으로 저는 인도 인구 구조가 좋아져 장기적으로 바뀌어보는데요. 저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맥킨지가 조만간 중국, 인도에서 아시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자 보상 배율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1.5 미만인 기업이 25% 이상이면은 불안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갚는 단.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 뭐 갚은 수준이라면 1인데요. 1.5라면은 이익 내가지고 이자는 좀 더 갚게 되죠. 근데 그게 25% 이상이면은 그 나라 기업이 부실하다 그렇겠는데 인도가 보니까 43%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34%. 예, 그 다음에 또 인도 문제가 제기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97년 애한이기 원인 중 하나는 그때 단자회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단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 자금. 그때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단자회사 다닌 사람들 거의 매달 보너스 받고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단자회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해가지고 장기 대출하고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자금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 인도 비금융회사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보다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좀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도, 중국에서 아시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 97년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적은 나라에서 애한위기를 겪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인도, 중국에서 그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한다면 뭐 그때보다 충격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신용 경색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터지면 2008년 때보다 더 심하게 터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다 막아낼 예.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낙관론을 가지신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앞으로 저 금리 더 인하하고요. 네. 재정정책 강화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미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통화정책은 거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갈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금리 내릴 만큼 내렸고 돈을 풀어도 물가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소비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현대 화폐 이론, MMT라고 네. 나오거든요. 네. 그 MMT라는 게 뭐냐면요. 예,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금리 0% 내리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경기도 회복됐습니다. 네. 근데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주식,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금리 0%가 돈을 풀다 보니까 자산가가 올라가 더 부자가 되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뭐 보통을 쓰다 보니까 그런 차별화가 더 심화되니까 MMT를 하자. 그래서 MMT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그걸 받는 겁니다. 정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중소기업들, 가게들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요새 그 뭐 감기약 같은 것 뭐 코로나 그 예. 치료약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R&D 투자에 돈을 지원했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다 돈을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그만큼 그 돈이 그 일반적으로는 덜 풀리고 자산 가격에 그런 거품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힘은 약해지고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MMT까지 갈 것이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 재정이 건실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05%라고 연방정부 부채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그 추경 예산 편성을 해도 한 41%. 예, 중국은 50%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있고요.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 보니까 사설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정부 한국에서 배워라. 아, 그래요? 독일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재정이 상당히 튼튼한 상태고도 돈을 안 써요. 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독일 정부 돈 좀 써라.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역할보다는 이제 금리는 내릴 대로 다 내렸으니까 예, 예, 예.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지난번에 왜 0.5BP 인하하기 전에 예. 사실 G7 그 국가들 그 재무부 장관하고 예. 그 중앙은행장들하고 컨퍼런스 콜을 가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립서비스는 말은 뭐 공조해가지고 뭔가 이거 해결하자 했는데 예. 액션을 취한 건 미국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 미국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좀 내려줬습니다. 아, 캐나다 좀 했나요? 예, 캐나다가 내려놓고 저 유럽 국가들은 그대로 있어요. 아. 예. 근데 유럽 국가들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예, 유럽의 최종 목표는 예, 재정 통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일 통화만 쓰죠. 예. 미 합중국처럼 뭐 공동 국보, 공동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재정까지 통합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재무장관 회담, 정상회담 많이 하는데 별로 결론이 없어요. 행동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 사람들은 별로 행동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예,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몇 퍼센트는 넘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야지 유럽 경제가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 상황을 좀 그 어둡게 좀 봐야, 그러니까 아주 좀 위기론적인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4, 5월 후반 가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때 그동안 떨어졌던 게 일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게 5, 6월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 한정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논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특히 미국도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가가 저는 한 단계 더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3, 4월에 코로나가 이게 잡히는 경우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더 확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지겠네요. 더 문제가 커지죠. 예.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체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 성장했고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체질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요새 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더 확산되면은 예, 경제 심리, 투자 심리, 소비 심리 굉장히 더 빨리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말씀하신 MMT 이론이 나왔을 때 예. 이거 뭐 진짜 공산당 예. 이론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또 미국 대선 주자 그 샌더슨이 예. 지난번에도 그랬었고요. 예, 그게 미국 일부 경제학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수 비전통적 경제학자들인데요. 예, 저는 세계가 그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예. MMT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샌더슨이 예.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근 상황 보면은 또 그렇죠. 예, 뭐 바이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현재 세계 정부와 그 중앙은행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드러나고 있는 세계적 경제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 이것만 예.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가계가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요. 제목이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런데 주요 선진국 맥킨지가 조사해 보니까요. 자식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들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늘어났는데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상위 1%, 10%만 많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가 가난해지고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 측면에서 예,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뭐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구조조정을 계속 전 세계 기업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에서 큰 고통들이 예. 예, 충격들이 오겠는가 예상이 되네요. 그게 예. 아, 지금 어려운 상황이군요.